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기한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성결된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원인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 세계를 관찰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이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성품을 실체적으로 전개해 놓은 것과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가치관까지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인 소립자는 양성과 음성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원자를 형성하고 또 대부분의 식물들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존속하며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며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된 양이온과 음이온을 보더라도 양자와 선자의 결합으로 각각 되어 있듯이 수술과 암술 또는 수컷과 암컷도 각각 그 자체 내에 양성과 음성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에게는 여성성상이, 여성에게는 남성성상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내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이 그것을 닮아서 보이는 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내성을 성상이라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성상과 형상은 한 존재의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우리는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은 성상이라고 몸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 정적인 것과 행적인 것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신 분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계의 제일 원인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해서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라만상의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일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의 일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일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에도 양성적인 부분, 음성적인 부분, 몸에도 양성적인 부분, 음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성적인 부분은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양성적인 부분이라면 음성적인 부분은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양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코와 같이 돌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음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눈과 같이 함몰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시는데 본성상의 본질적인 속성은 심정이고 심정은 참사랑과 지정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참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이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신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심으로 무한대의 영으로 계십니다. 또 본형상은 본성상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현상세계를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본성상을 말하는 것이며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본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주체와 대상은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세계는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된 인간 하나의 모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동하고 정하게 되는 완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의 대상으로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째는 상대성의 하나님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을 통해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4, 12, 22, 40서 같은 수리성은 과학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실체의 대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의 대상을 개성진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담은 형상적인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인 개성진리체요. 만물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은 상징적인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개성진리체입니다. 개성진리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난 피조만물 개체개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동물, 식물, 광물, 모래 하나, 풀 한 포기 등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상적이든 상징적이든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아 그 자체 내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으로 본 하나님과 피소세계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피소세계는 무용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형상적 또는 상징적으로 분립된 개성진리체로 구성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형상적으로 전개된 것이 인간이며 또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전개된 실체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피조세계는 그의 몸과 같으므로 성상과 형상, 성상과 형상의 관계이므로 내외의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동양철학의 근본 사상인 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은 태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음이한 곧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모든 만물에 생성되어 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모든 존재의 통일적 핵심이며 중화적 주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에서는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은 밝혔지만 성상과 형상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인격적 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학에 의한 동양철학의 근본 사상도 결국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해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